강남 세금 폭탄 재건축,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오르내리는 부동산 기사의 제목들. 한국 언론은 왜 이렇게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걸까? 부동산과 얽히고 설킨 한국 언론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뉴스타파 기자와 부동산입니다. 청와대 참모, 장관 집값,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평균 3억 원 이상 올라라는 조선비지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등 7명이 소유한 아파트의 매매 시세를 조사해보니 평균 3억 원 이상 올랐다는 게 기사의 요지입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 중 왜 꼭 강남권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7명만 조사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 평가 차익을 거둔 것만으로도 왠지 부도덕한 것 같다는 뉘앙스가 풍길 뿐입니다. 그러나 강남에 산다고 또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해서 평가 차익을 남겼다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공직자가 강남에 살면서 또는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강남권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기자들은 어디에 살고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타파는 관음클럽의 회원 수첩을 입수했습니다. 관음클럽은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 후보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열어온 곳이죠. 홈페이지에는 스스로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 언론단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언론인 회원만 천여 명, 간부급 기자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관음클럽의 2017년 회원 수첩에는 전현직 기자들 1,054명의 명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택 주소가 적혀 있는 사람들은 949명. 뉴스타파는 이들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을 일일이 떼서 기자들의 해당 주소지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들의 상당수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또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 신현대 아파트 등은 조선일보의 전 편집부장 1명, 전 정치부장 1명, 전 논설위원 2명이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경제신문의 이사와 경제부장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MBN의 보도국장과 경향신문의 전 논설위원, 조선일보의 논설위원, 채널A의 심의실장 등은 강남구 대치동 운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동아일보의 전 편집국장은 타워팰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초구의 최고가 아파트 가운데 하나인 반포주공과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전 SBS 경제부장, 동아일보 정치부장, YTN 부국장, 연합뉴스 전 상무, 동아일보 전 논설위원, 국민일보 편집부국장 등이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매일경제는 한 은행과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에서 이들 아파트를 대한민국 부자 아파트, 각 지역 대표 아파트라고 소개하면서 이들 아파트의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안팎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경제가 소개한 신용평가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곳 거주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1억 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음클럽 회원들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극히 일부 기자들만 이런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관음클럽 회원 수첩에 자택 주소가 입력되어 있는 949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700명. 이들 중 305명, 즉 43.6%가 이른바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밀집되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가 가장 많은 127명, 그 다음 서초구 122명, 송파구 56명의 순이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관음클럽 회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중랑구 2명, 강북구 5명 등 특정 자치구에는 중견 기자들이 거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상황과는 크게 대비됩니다.
해당 기자들의 주택 소유 여부도 조사해봤습니다. 역시 강남 서초 송파구에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 264명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30명,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소유자 264명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120명, 45%나 됐습니다. 이 중 강남 3구에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은 75명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전현직 조선일보 기자들이 9명, 중앙 8명, 동아 7명, MBC 7명, KBS 6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되고 보유세 증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지역의 강남 3구 아파트들을 중견 기자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 그것도 이른바 조중동의 순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민원연이 의뢰해서 한국외대 최영길 교수팀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4월 30일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조선, 동아, 중앙, 매일경제, 한국경제는 주로 부정적 태도를 취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중립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유세 증세 논의와 관련해서도 한겨레와 경향은 긍정적인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보다 많았던 반면 나머지 5개 매체, 즉 이른바 조중동 매하는 모두 부정적인 기사들이 긍정적 기사들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언론이 강남 아파트 가격 변동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담금 폭탄으로 묘사하고 보유세 인상안을 세금 폭탄으로 대서특필하는 것이 혹 강남, 서초, 송파구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직 간부들의 사적인 이익이 작용했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소유한 한 경제신문의 논설위원 칼럼을 본다면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논설위원은 자신이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서울시의 재건축 35층 규제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게 이 논설위원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해서 이런 칼럼을 쓴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자신의 철학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소속 언론사의 논조가 부동산 규제 완화 쪽의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펜을 든 기자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뉴스타파는 기자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다만 기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자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대중교통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러한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면은 아마도 그 이 언론인들 특히 편집 간부들의 거주 지역이 주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 수익 구조와 관련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뭐 건설업이나 통원업이 매체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광고주 또는 협찬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일보에 요즘 꾸준히 게시되는 부동산 뉴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언뜻 봐도 뉴스라기보다는 광고에 가깝습니다. 본문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 제공한 사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인테리어 소품들을 소개하는 광고 전단지 같습니다. 매일경제에는 이런 뉴스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울 반포에서 집이 팔렸는데 이걸 중개한 중개업소의 이름이 기사 본문에 나오고 오른쪽 상단에는 해당 중개업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했으니 궁금하면 이쪽에 전화라고 사실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정보들을 뉴스라고 볼 수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서강대학교 언론학부 학생들에게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해당 기사들을 보여주고 질문했습니다. 기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이거는 광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학생들 대부분이 두 기사 모두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이나 옷 같은 것도 블로그 리뷰를 보면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가 사서 막 해봤어요. 이렇게 엄청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처럼 쓰는데 맨 밑에 누구의 뭐 후원을 받아서 썼습니다. 누구 제목이 이겁니다. 이걸 보면 약간 그 진정수로 맞은 느낌이 드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런데 약간 기자를 약간 빙자해서 그런 식의 후원받은 리뷰를 쓰는 내 경제라는 공신력을 이곳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와 협조해서 하는 광고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제 저 기사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선일보의 뉴스와 인터넷 포털 다음에 게시된 AD, 즉 광고와 대비해봤습니다. 스스로를 AD, 광고라고 명시한 콘텐츠가 왼쪽, 조선일보의 뉴스가 오른쪽입니다. 뭐가 기사고 뭐가 광고인지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도 광고성 정보와 뉴스는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들이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때는 명확히 광고, AD라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후원 협찬에 따라 기사를 게재한다고 하면 이게 네. 광고성 기사다라는 네.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언론사에도 네. 많이 안내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선일보나 매일경제에 해당 기사를 보여주고 권익위가 이를 조사할 수 있을지 문의하니 권익위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볼 필요는 있는 부분 같은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는 조사권은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수사기관처럼 자료도 요구 받아보고 이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서 너네 이거 기사 어떻게 쓰게 된 건지 진짜 돈 안 받고 한 거 맞는지 요걸 규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기사들은 어떻게 생산되는 것일까? 조선일보에서 해당 기사를 생산한 곳은 땅 짚고 최근 조선일보가 론칭한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빌딩 매물을 올려놨습니다. 각종 광고성 정보들이 뉴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정보는 따로 특화해서 섹션을 만들었는데 이런 정보들도 모두 뉴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선 기자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나와서 부동산 부양책이나 부동산 투자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조선일보가 주최한 부동산 트렌드쇼가 소개되기도 합니다. 건축주대학 수강 강좌 소식도 뉴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VIP 클래스는 수강자들에게 7주 과정에 20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택은 중개반이 있는데요. 골드 예. 클래스는 하루짜리 특강으로 15만 원이고요. 예. VIP 클래스는 7주 과정에서 200만 원. 이게 저 조선일보에서 하는 겁니까? 취재원을 자체 기획사업의 강사진으로 활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짓구가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한 부동산 정보 포털 업체의 임원은 하이브리드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대형 신문사들의 위세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이 임원은 현재 대형 신문사들의 부동산 뉴스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사업의 일환으로 생산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잡종이란 기자 조직과 광고 영업 파트가 역할을 분담 협조하고 지면과 온라인 협업 구조를 바탕으로 PPL, 즉 간접 광고 사업을 하면서 취재원을 자체 교육 사업의 강사로 끌어들이고
부동산 매물을 기사화시키며 인테리어 정보 등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기사화시키면서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는 과정 등을 의미합니다. 즉 하이브리드란 기자가 영업맨이 되고 뉴스가 광고처럼 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사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조선일보 땅집고 에디터는 땅집고에서 조선일보가 뉴스로 분류한 것이면 다 뉴스다, 모두 뉴스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독자들이 광고로 혼동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못 박아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땅집고가 정확히 조선일보의 부동산 관련 사업팀인지 아니면 순수한 취재부서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땅집고 같은 경우는 법인 형태의 법인입니까? 일단? 아니요. 아직 법인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선일보의 하나의 부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그렇죠. 일종의 뭐 그냥 팀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TF 같은 그런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사내 벤처 같은 그런. 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매일경제는 외부의 전문 부동산 정보회사와 공동사업 형태로 부동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광고성 기사들도 이런 공동사업을 통해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광고성 기사를 매일경제를 통해 내보내려면 중개업소는 당연히 광고료처럼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33만 원, 66만 원, 22만 원 대략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33만 원 도가지 포함인데요. 기사 개수가 3개 비거래가와 뻔히 한 번이 있고요. 네. 이렇게 매일경제에 자신이 중개한 매매나 전세 계약 관련 기사를 실을 수 있도록 매달 수수료를 내는 중개업소들은 현재 300여 곳, 부동산 매물 제공 서비스만 이용하는 업소들은 15,000여 곳에 이릅니다. 매일경제는 언론사로서 자신의 상호를 빌려주는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또 부동산 매물이나 매매 관련 기사 클릭수를 높여서 자체 홈페이지에 더 많은 광고를 끌어들이는데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꼭 먹고 알먹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스와 광고성 정보, 광고 등이 혼재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신문사는 조선일보나 매일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동아일보의 비즈앤 부자동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앙일보의 조인슬랜드는 이미 10여 년 전 단독 법인 형태로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광고주들도 이제는 신문사들에게 광고를 주는 것보다는 광고로 표시되지는 않지만 실은 자신의 회사 사업을 사실상 광고해주는 그런 기사가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싸고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지면을 놓고 봤을 때 메인으로 크게 들어갔을 때는 한 뭐 2-3천? 2-3천도 들어가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부동산 섹션에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면 광고는 사실 광고 지면으로 치면 더 비용이 비싸니까요. 광고 지면의 단가로 치면 사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기사로 나가면 광고보다 단가가 더 싸지는 데다가 독자들을 더 현혹시키기 좋으니까 광고보다는 광고라고 표기되지 않는 광고성 기사를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뉴스와 광고성 뉴스가 혼재되기 시작하면 뉴스를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공정한 보도와 회사의 이익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 신문사들은 조선일보의 땅집고 같은 사업 방식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 차원으로 부동산 같은 것들을 뭐 정보 제공 이런 쪽으로는 한 번도 구상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렇다기보다 아예 그냥 이런 생각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이겠죠. 그러나 한국의 대형 상업 신문사 기자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뉴스와 비즈니스를 엄격히 분리해서 기사를 쓰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 신문사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저희도 이제 스스로 정화상용을 노력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부동산 별지라고 해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다 광고예요, 다 광고. 그것도 기자들이 쓰는데 지면에 나가니까.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신문이 완전히 과거와 달리
그냥 광고주가 돼버린 거죠. 뭐 분명히 돈을 받고 쓴 기사인데 돈을 받고 썼다는 표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합법과 불법의 사이를 매일매일 그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놓여있다. 이거를 뭐 공동기획, 뭐 파트 뭐 이런 최소한의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 걸리면 다 걸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의 말대로 이곳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땅입니다. 지리적 위치도 좋은 데다 최근에는 재건축 이슈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중경 기자들의 모임인 관흥클럽의 회원 수첩에서도 회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무려 9명의 관흥클럽 회원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를 기자들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이 지은 아파트 아니에요, 저게? 기자 조합. 아파트 그래서 이동에서 소문을 어떻게 기자들은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를 집단으로 소유하게 됐을까? 당시 기자협회보를 뒤져봤습니다. 85년 한국기자협회가 조합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기자들이 정부에 줄을 댔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원홍 문공부 장관이 적극 뒷받침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노총리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은 또 허문도 정무수석 비서관을 방문. 기업은 김성배 건설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실무자를 만나 문화관광부에서 정책적 지원을 확약하고 건설부가 뒷받침해줌으로써 택지 매입 문제가 사실상 타결됐다. 아파트 추진을 그 기자협회부에 버젓이 실었고 또 그 뒤에 나온 기자협회사에 실었던 것을 보면 아마 당시 기자들의 의식으로는 그게 무슨 윤리적으로 또는 나아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기자들이 취재원인 권력과 밀착에 대해서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거의 잃고 있었던 80년대 상황이 그 아마 아파트 추진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자협회는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할 입지, 건축 토목심의가 통과되기 수개월 전에 미리 기공식을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기공식에는 김윤환 문공부 차관, 안상령 서울시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입지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이후에 건축 심의를 하는데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해야만 어떤 저기 뭐 어떤 세리머니를 저기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지 심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게다가 아파트 인근에 당시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 안테나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마시키고 입지 시비를 통과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았던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는 특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거기에 그 안기부가 지금 이제 국정원이죠. 예? 국정원이 내곡동 쪽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예? 거기에 그 안기부 안테나가 있었어요. 근데 안기부 안테나가 있으면 안기부 안테나 주변에는 집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안기부 쪽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런 데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부지만 부지가 좀 거기 아파트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안테나 때문에 그걸 조금 지켜봤던 거죠. 기자들이 만든 아파트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단지 내 수영장이 있는 초현대식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분양가격은 3천만 원 안팎, 지금은 15억 원 안팎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기자협회가 조합아파트를 추진해서 승인받던 85년부터 87년까지 서울시가 승인한 직장 조합아파트에는 어떤 직장들이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뉴스타파는 당시의 기록들을 서울시 도서관에서 모두 찾아냈습니다. 서울시보에 따르면 85년부터 87년까지 아파트 건설을 승인받은 직장조합들은 외환은행, 내무부, 총무처, 국세청, 치안본부, 국회 사무처, 경찰서, 외무부, 군, 민주정의당, 현대차, 한국경제, 청와대 직원 등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일반 중소기업의 직장조합이 서울시로부터 조합 아파트 승인을 받았다는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바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입니다. 85년부터 87년 기자들은 자신들의 협회보에 거의 매달 자신들이 소유할 아파트 건립 추진 상황을 올렸지만 당시 군부 독재에 항거하던 87년 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해 한국기자협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국기자협회 50년사를 정리해서 발간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세월호 참사와 저널리즘의 몰락에 따른 반성과 참회로 기자협회 50년사를 정리하면서도 수십 개 언론사들이 가진 방법으로 정부에 줄을 대서 건립한 아파트는 협회 복지사업의 하나였을 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기자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해서 특혜를 받았다는 생각은 끝내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난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